네, 11월 9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현 PB팀장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 네. 조금 뭐 오르는 주식들도 좀 있었죠. 네. 네, 분위기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요즘 시장 좀 약간 양극화인 것 같아요. 요즘 주식시장을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양극화인 것 같고요.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사실 대형주 투자라던가 아니면 뭐 시장 대비 싼 주식들 PR 낮거나 PBR 낮은 주식들을 사서 올라 적정 가치에 팔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 분들이 굉장히 좀 버티기 어려운 심리적으로 버티기 어려우신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소외감이 제일 가장 큰 시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비싼 주식은 더더더 비싸지고 싼 주식은 더 싸지고 그런 시장이 더 형성되어 있죠. 최근에 뭐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 보면 양봉이 계속 쭉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반대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주식들 보면 뭐 은봉이 뭐 다섯 개, 여섯 개 연속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상태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두 가지가 좀 사이에서 특히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되나 그 고민 엄청나게 많이 하실 구간일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런 구간이고요. 지금 메타버스 주식이나 게임 주식 그리고 뭐 NFT 관련 대체 불가 토큰 관련 주식을 안 가지고 계좌의 포트에 조금이라도 없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 천만 원 주식을 한다고 쳤을 때 100만 원이라도 이 주식이 있으면 뭐 한 뭐 쉽게는 뭐 50만 원이라도 뭐 주식이 있으면 뭔가 좀 마음이 그래도 편안은 할 거예요. 아, 그래도 그렇지. 내가 시장이 완전히 소외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형주 위주 포트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좀 쉽지 않은 구간인 것, 심리적으로 쉽지 않은 구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11월 넘어가면서 12월 들어가면 이제 자금, 뭐 자문사도 그렇고 운영사도 그렇고 수익률 이제 뭔가 이제 픽스를 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수익률 게임도 또 치열하게 또 벌어지는 것 같아요. 수익률 게임도. 그러니까 지금 뭐 가치 투자를 하는 운용사나 자문사, 그 표방하는 운용사들도 그렇고, 분명히 지금 어쨌든 시장은 계속 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뭔가 요동은 치는데, 지금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비싸게라도 주고 사서, 일단 지금은 뭐, 관련 주식들이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들을 다 지나간 것 같고,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인데, 그걸 놓고선 지금 어쨌든 막판 11월, 12월 놓고 지금 수익률 게임을 좀 하는 양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뭐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솔직히. 그러니까 11월 좀 말쯤 가면, 12월 좀 초쯤 가면 조금은 차익시장 물량들이 분명히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신규로 저는 지금도 여전히 관련 주식들은 매매 시장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매매는 해도 된다라고 봐요. 근데 대신에 지금부터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정신 차리고 그나마 올 여름에 조금 무너졌던 멘탈, 조금 남은 멘탈을 가지고라도 그 멘탈마저 무너지지 않으려면 정말 정신 차리고 해야죠. 네. 이거 왜냐면 지금 뭐 말씀하신 그 주식들이 사실 그 메타버스나 네. NFT 연결된 뭐 게임주 네. 뭐 이런 쪽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가파르게 상승해 있는 상황이거든. 네. 거기에 올라탄다는 게 정말 엄청난 용기가 엄청난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뭐 게임주 말고요. 지금 NFT 관련 주식으로 대표적인 게 또 서울 옥션이거든요. 서울 옥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NFT라는 게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사고 팔 수 있는 이제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서울 옥션을 한 3, 4년 전에 굉장히 고생시켰던 종목이에요. 그냥 실적 개선, 그 다음에 뭐, 최초에 뭐 매매를 했었던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이제 미술품 경매 많이 늘어나고 실적 좋아지고 뭐 신고가 가고 그래서 매매를 했다가 한번 손실 이제 매도를 못 타임이 못 잡은 몇 분이 계속 너무 끌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격이 얼마 때였냐면 6천원에서 7천원대 가격이었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35,000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림에다가 NFT를 접목시킬 거라고는 사실 1년 전만 해도 생각 못했던 그렇죠. 개념들이잖아요. 사실 올, 사실 NFT 개념이 나왔을 때가 요때였거든요. 3월달? 3월달 정도부터 해서 NFT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이미 주가는 반영을 했었죠. 근데 이때만 해도 긴가민가 했었고, 뭐 지금도 사실 긴가민가 하지만 주가는, 하긴 주식
주가가 정답이라고 하고 시장이 정답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백날 뭐 또는 누군가가 이거 NFT 다 허상이야. 어, 뭐 때로는 다음 바보 찾기 하는 거야라고 말을 해도 주가가 이렇게 네다섯 배가 났는데 거기다 대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배만 아프죠, 사실. 그러니까. 네. 아니 그 이 관련해서 이제 어떤 출연자 한 분이 그런 네. 얘기 하시더라고요. NFT라든가 이 가상 이쪽에 그 투자를 하려면은 네. 먼저 비트코인 그 백서 있잖아요. 네. 무슨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는지를 아, 네. 한번 읽어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거래소가 없어지고 중앙 집권 이게 모두 사라지는 사라지고. 개인과 개인 간에 연결되는 그렇죠. 수수료 없이 이걸 위해서 만든 게 이 가상화폐고 네. 이런 시스템인데 어떻게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 조직이 나올 수 있냐. 네. 어, 그리고 저는 사실 비즈니스적으로 아직도 NFT를 봐도 뭐 NFT 그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그림 가지고 인터넷에 딱 올려가지고 그거를 사고 팔고 하는 건데 뭐 미국 사례들 보면 뭐 600만 달러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앨런 머스크 부인이 이제 그 그림을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기사들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사실 좀 의문이에요. 아직 의문인데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도 아닌데 아직 아 이거를 사고 판다고? 왜? 왜? 아직도 그래요. 근데 좀 아무리 뒤져봐도 그 그림 지적 뭔가 그 재산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소유하는 게 좋대요.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요즘 분들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저는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놓치는 게 있는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거를 이용해서 주식을 수익을 내야 되는 구간인데 사실 이 부분에서부터 올 하반기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을 거냐. 하고 들어갔으면 쉽게 주식의 매수 버튼에 손이 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어, 이게 어떻게 돈이 돼? 이거야말로 정말로 뭔가 성장성이 멀티플에 조금이라도 기스나면 바로 폭락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이 했는데 지금 그것보다 그냥 더 쭉쭉쭉 밀고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게임이랑 메타버스가 붙어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폭발적인 수업이 나왔던 거죠. 더군다나 게임 같은 경우는 진짜 8월 달에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정말 게임 우리나라 게임주들은 중국 시장 없으면 정말 끝이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게 불과 반년도 안 됐는데 몇 개월 사이에 지금 완전 대반전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공부 많이 하고 노력하는데 세상 정말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정말 머리 아프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니 좋아 NFC, NFT 세상이 오고 메타버스 세상이 오고 가상화폐가 세계를 이렇게 그 통용되는 세상이 온다 해는 좋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왜 그걸로 돈을 버리는 거지? 그래도 할 말이 없어. 근데 어쨌든 현상은 그렇죠. 근데 이거를 버블로 보시더라고. 그 뭐 여러 전문가들 뭐 그 오늘 그 박세익 전무 박세익 전무도 인터뷰를 했는데 박세익 전무도 버블로 보더라고. 그러나 이거 인터넷 때처럼 좀 큰 버블이 형성될 것이다. 그렇죠. 자신 있는 분은 그냥 즐겨.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버블이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냥 이 버블. 버블은 나쁜 건 아닌데 대표적으로 아인슈타인도 버블에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그 자기가 전체 그 지구는 계산할 수 있지만 그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다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어쨌든 가는 주식들이 계속 가는 구간이고 우리가 그 버블의 끝을 어딘지도 모르고 그렇죠. 멀티플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기 때문에 즐기실 분들은 즐기는 거죠. 대신에 내가 막차는 타면 안 되죠. 그렇죠. 막 여차했을 때는 여차했을 바로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있는 지금부터 분들.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NC는 잘 안 움직여요? NC는 NFT 향기도 맡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게임주들은 NFT 향이라도 첨가가 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자들 보면 진짜 찔끔 향 예를 들어서 뭐 감자칩 중에 트러플 향 조금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것도 이제 트러플 감자칩이라고 하는데 NFT나 가상화폐나 메타버스 이슈가 약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별로 멀티플을 크게 주지 않는 것 같고 삼성전자조차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을 주지 않는 건지 지금 이거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사실 잘 진짜 이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지금 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SOX라고 하죠. 네. 근데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삼성전자 리포트를 보면 삼성전자 주가 궤적이랑 필라델피아 이 궤적이랑 반도체 지수 궤적이랑 사실 비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가니까 따라서 올라갈 거다. 근데 이렇게 비교하는 그림은 잘 안 나와요. 리포트에.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현 상황이 지금 설명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통적인 투자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기, 그리고 저도 지금 하반기에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그동안 데이터 축적해오면서 해왔던 부분들이 잘 안 먹혀요. 네. 지금 부분은 전통적인 투자, 가치 투자든 이 부분이든 투자든지 간에 진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매매하기 어려운 구간을 벗어나서 뭔가 한국 시장, 주식 시장이 좀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기존 거에 그 함몰되자고 계속 뭔가를 찾아내고 규칙을 찾아내고 또 새로운 뭔가 투자 거를 찾아내려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안주하는 순간 바로 시장에서 도태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냉정하게 깡통 차고 그냥 아웃돼 버리면 더 이상 진입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버티면 또 기회는 오거든요. 시장의 스타일은 또 돌아올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잘 버티시는 전략이 될 것 같고 12월쯤 되면 시장은 또 한 번은 또 다시 한번 그 우리가 항상 해왔던 대로 또 시장은 이게 뭐랄까 개와 개 주인 그 목줄 그 관계 있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지금 시장이 기존에 해왔던 트렌드와 좀 다르게 좀 벗어나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은 또 거칠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공부한 주식이 아니면 뭐 올라간다 한들 그것만 생각하고 네. 보고 있어야지 옆에 거 자꾸 보면서 비교하면서 막 이러면 멘탈이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망가지죠. 근데 지금은 좀 심각한 것 같겠네요. 안극화 전략이.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그렇습니다. 걱정도 돼요. 이게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네. 근데 뭐 여기에 확실히 갖고 있는 분들은 그치. 또 새로운 세계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가보면 알겠죠. 네. 하여튼 네. 하여튼 뭐 이거와 관련해서 각자 잘 판단하셔서 네. 버블을 즐길 자신이 있는 네. 예, 바로 손절하고 탈출할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네. 분들 네 그런 분들이 하시면 될 것 네. 같고 오늘 셀트리온 오랜만에 반등을 진짜 오랜만에 했는데 근데 사실 어제 급락했었잖아요. 네. 어젠가 그젠가 어제 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되돌림 정도? 아직은 되돌림이라고 보는 게 맞죠. 의미 없다 이렇게 보는 네. 분들도 있어요. 네. 아직은 뭐 셀트리온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저희 16강 토너먼트 했을 때 2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게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나도 네. 요새 힘을 못 쓰는 것 같아. 사실 바이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이오가 가려면 결국 올해는 지나가야 돼요. 올해는 지나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SK 바이오팜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일단 연말까지 분할로 모아가자라는 개념이었고 어제 뭐 한 뭐 기사의 표현에는 블랙먼데이. 바이오 블랙먼데이라는 표현도 했었죠. 이제 지난 주말에 코로나 치료제 나오면서 지금 화이자에서 네. 근데 사실 셀트리온이 치료제로 오른 것도 없는데 사실 올랐으면 억울하지도 않죠. 사실 이게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이 정도까지만 올랐더라도 이 정도 빠졌으면 이해라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뭐 셀트리온 이걸 가지고 주가가 올랐던 것도 아닌데. 근데 다행인 거는, 다행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어제 개파락이 나왔죠. 어제 한 3% 정도 개파락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갭은 오늘 메꿨어요. 메꾸는 반등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여전히 뭐 아직까지는 누가 봐도 하락 추세선이 진행 중이고요.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과정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모든 제약 바이오 섹터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면역 항암학회에 참석하는 기업들도 좀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갈리는 게 멀티플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제약 바이오인데 지금 워낙에 2차 전지, 그다음에 게임, 그다음에 가상화폐 관련 이런 쪽이 워낙에 시장의 수급을 다 가져가고 있죠. 그쪽에서 멀티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 가져가고 있고 메이저 수급들도 수익률 게임 어쨌든 수익률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쪽 섹터들 편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 머니들도 지금 안 된 섹터에서 노는 것보다 이쪽 매도해가지고 그쪽에서 되는 쪽 섹터에서 단기 매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쪽 섹터들이 좀 쉬어가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쉬어가는 구간인 거죠. 근데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그나마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NFT도 그렇고요. 네. 2차 전지 섹터도 그렇고 그 리포트 산업 리포트를 쭉 발간되는 거를 보면 좀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아 이제는 이쪽 봐도 되겠다라는 것들 또는 향후 이쪽 섹터가 될 것 같다라는 산업 리포트들이 뭔가 좀 몰려서 발행되는 시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산업 리포트, 그러니까 뭐 종목에 대한 리포트들 말고 산업 리포트, 그러니까 한 리포트 한 30장, 50장 또는 뭐 100장 가깝게 쓰는 리포트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진짜 열심히 며칠을 연구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이 그쪽 산업이 이제 될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들 리포트들을 보면 그쪽 각 증권사별로 이쪽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좀 유의 있게 보자. 종목들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제약바이오 섹터 이제 볼 때 됐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나중에 가서 보면 많이 올라져 있어요. 그게 제가 최근 경험했던 게 5G도 그랬고요. 메타버스도 작년 말 올 초 리포트들 보면 그때 당시에는 별로 메타버스 뭐야 그랬지. 근데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 지금 연말이 터지잖아요. 제약바이오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나왔던 리포트들 쭉 보시면서 공부하시다가 그 중에서 괜찮은 것도 공부하셔 놓으면 그럼 결국은 그런 쪽에서 결국 수급이 나중에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허무 맹랑한 근거 없이 쓰진 않으니까 그쪽에서 분명히 좋은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내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든 하반기든 뭐가 포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인 거죠. 예, 그래, 이제 그쪽에서 좀 그때를 해볼 만한 게 요즘 제약바이오인데, 냉정하게는 어떻게 보면 수급의 약간 풍선 효과를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조금 센 종목들이 좀 쉬어줘야 이쪽 섹터를 조금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은 자꾸 우리가 그 예상하거나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어디가 괜찮을 거야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서 가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와 주도 섹터 맞습니다. 거기서 놀아야 수익이 난다. 맞습니다. 야, 그게,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제 주식으로 돈 많이 버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딱 두 가지예요. 주도주에서 놀아라. 손절 잘해라.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 엉덩이 깔고 앉아서 오랫동안 쭉 장기 버티신 분들은 뭐 그거는 이제 그거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는 거고, 대신에 뭔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주식으로 자산을 일구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주도주에서 놀아라랑 손절 잘해라. 안 되는 주식 빨리 까버리고 되는 주식에서 계속 놀아라 라거든요.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2차전지인 거잖아요. 아마 그렇죠. 올해는 이 주식을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일 것 같아요. 올해까지는. 그러면 얘네들이 죽으면 올해 시장은 이제 엔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12월 달 거치면서 내년에 또 다른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주도주에서 놀아야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는 주도주 후보군이고 내년에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직 주도주는 아닌 거죠. 대신에 지금 사서 만약에 이게 주도주가 되면 정말 싸게 사게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거에 이제 우리가 베팅을 하는 거죠. 네. 주도주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 문제인데. 그렇죠. 네, 핵심인 거죠. 근데 여러 가지 근거들이라든가 수급의 정황, 그다음에 업황의 턴어라운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주도주에 대한 가능성을 점쳐보는 거고, 반도체가 올 상반기 주도주였고 작년 말부터 주도주였고 올 하반기 넘어서 2차 전지 넘어온 거고, 2차 전지 대형에서 소재로 넘어온 거고, 그다음에 상반기에도 주도주 중에 경기 민감주가 있었고 또 죽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금 또 메타버스 뭐 NFT 관련 주식들 가는 거고, 그러니까 주도주 생라병사를 보면 한 섹터의 주도주가 계속 적인 주도주가 되어 보지 못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주도주를 펼치는 기간이 한국 주식의 평균은 한 1년에서 1년 반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1년에서 1년 반 정도 쉬고. 그래서 삼성전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조금 그 주도주가 끝났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려서 그런 과정이 말씀드렸던 거고, 다시 또 주도주의 수급을 쭉 가지고 오면 또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난번에 그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이제 SK바이오 팜이었잖아요. 네. 뭐 셀트리온도 2위 했었고. 근데 우리 그때 3개가 있었나? 네. 바이오 주식들이. 네네. 하여튼 그래서 바이오사이언스까지. 바이오사이언스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보신 분들이 거봐, 아직 못 가. 못 가죠. 이런 얘기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선택했던 거는 지금 바로 갈 게 아니라. 그렇죠.
앞으로 다음 주도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장 크다라고 네. 생각되기 그렇죠. 때문에 미리 선침해놓고 기다리자. 그러니까 그 목적은 그거였어요. 물타기는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라간 다음에 사면 되게 고민되거든요. 결국은 근데 물타기를 한다는 관점에서 싸게 사야 되는 관점에 봤을 때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분할로 싸게 사기에는 되게 좋은 시점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급등하거나 바로 어떤 액션이 일어날 그렇죠.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뭐 적어도 내년을 보고 네. 물타기에서 엑싯을 목적으로 또는 좋은 회사들인데 지금 일단은 수급을 일시적으로 뺏겨가지고 많이 밀린 상태니까 내년에는 조금 기대를 해볼 섹터니까 지금 사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절대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인 거잖아요. 나중에 지금 예를 들어서 셉트리온이 지금 20만 원 정도인데 23만 원 가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아 20만 원에 살 거 후회되잖아요. 그렇지.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제 저희 우리가 하는 거는 바이오주 같은 거는 좀 기다리는 전략. 네, 그렇죠. 네, 이걸로 좀 이해를 할게요. 네, 사실 하면서 편했어요. 아 그래서 일단 가격이 싸다고 그리고 저도 이번에 이제 2차 전지별로 이제 에코프로그램이나 LNF 관련해서 잘못지 헛발질을 했지만 그냥 길게 보고 좋습니다라고 말하면 참 편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약바이오는 지금 뭐 사실 가격적으로도 여기 이 정도에서는 더 이상 밀릴 것도 없는 것 같고 길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이러면서 이게 두리뭉실 말하면 편하긴 하네요. 네, 편하긴 해요. 편하긴 한데 제 스타일상 그건 아니라서 이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야 돼. 일단 또 에코프로비엠 얘기를 또 꺼내셨으니까. 네네. 네. 어쨌든 오늘도 좀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장을 이끄는 거는 게임주하고, 그러니까 메타버스주하고 2차전지 소재. 2차전지 소재 쪽인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제 NFT 관련, NFT래 또. NFP 관련해서 중국산 소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다시 올라왔죠. 신고가잖아요. 신고가. 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신고가는, 그러니까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차이점이긴 한데 신고가 52주 신고가 또 4주 신고가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든지 사도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비록 그 내가 산 시점이 꼭지일지언정 뭐 52주 신고가라고 해도 그게 어디에 끝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메타버스 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얘네들이 실적을 언제적 것까지 땡겨오는지 언제적 뭐 23년, 24년, 25년 밸류에이션까지 얼마치까지 땡겨온 다음에 주가가 실지는 모르지만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산업의 성장성하고도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뭔가 분명히 언젠가 쉬어가는 구간은 올 거라는 거죠. 이렇게 계속 장기적으로 올라가더라도 분명히 쉬어가는 올 건데 신고가는 종목들은 언제든지 사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다시 50 신고가 가면 또 붙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기가 또 사실 좀 쉽진 않았겠죠. 그렇죠. 이 구간, 갭 상승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는요. 이 구간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신고가인데, 여기서 또 따라 붙는다라는 거는 정말 신규 영역으로는 쉽지 않은 구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 수익률 게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떤 상황이 돼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험과 그렇죠. 실력이 있는 네. 분들의 영역이고 네. 우리 주린이들은 그냥 지켜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뭐 이게 2차전지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의심 여지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이 주식이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바뀌었어. 아니요. 근데 언제든지 떠날 수 있을 거 봐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언제든지 뭔가 훼손에 되는 영역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차익 실현 요건은 또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재료가 그냥 이번 이슈처럼 그냥 무시하고 올라갈 수 있는 재료인지 정말로 이제 뭐랄까요. 밸류에이션을 훼손하는 요소인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신고가 매매는 뭐 돌파 매매라고도 하고 신고가 매매들은 이게 가장 주도주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신고가 매매가. 그러니까 신고가를 갖는 종목이 시장에서 가장 핫하다라는 거니까.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에서 놀아야 계좌가 밀리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싸다고 버티는 종목들은 사실 계좌는 유지할 수 있지만 계좌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구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일반적인 그 뭐라 그럴까 그 우량 투자, 네. 우량주에 대한 투자, 가치 투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분들은 소외가 돼 있다 보니 그렇죠. 마음이 좀 아프고 아프죠. 네. 네. 그렇다고 이렇게 이런 거를 가자니 이제까지 내가 이런 식으로 투자할 거야라고 정석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들 또 그걸 깨는 그렇죠. 행위가 되니까 여기에서 네. 참 이 심리적 갈등이 되게 심하신 그렇죠. 걸로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누군가는 또 LNF 같은 주식은 또 엄청 비싼 주식이다라고 해서 못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2024년, 25년 밸류션까지 좀 땡겨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또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지금 이거만큼 팔팔한 주식이 어딨어라고 접근하실 수 있는 거고 그거는 투자자들 성향이고 개인 성향이니까 그런 건데 지금 LNF를 띄운 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MSCI 지수 편입 관련 오늘 확률 그 다섯 개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 다섯 종목이 다 좋았습니다. 일단 오늘요. 이번 주 금요일은 제가 출연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린 건데 뭐 오늘 대표적으로 크래프톤이 반등을 좀 했죠. 네, 크래프톤 오랜만에 게임주들. 올랐어요. 네, 크래프톤이 보호예수 이슈가 있었다가 어제 밀렸다가 오늘 다시 한번 5.4% 정도 급반등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이번 반기 이슈 편입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죠. 카카오 게임즈야 뭐 이슈 편입도 있고 뭐 NFT 관련이고 가장 사실 가장 좋아 보이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은 편입되고 나서도 사실 저는 조금 더 슈팅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 주식은 트레이딩 기회만 계속 노려보고 있고요. 기회라는 건 언제를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트레이딩은 제 개인적으로 그냥 이제 분봉 보면서 제 이제 로직에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구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았을 네, 때 얘기죠? 그렇죠. 네. 따라가는 신고가 따라가는 구간이 있고 이제 눌렀을 때 들어가는 구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뭐 다른 거 매매하느라 못 봤는데 어쨌든 이 카카오 게임이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도 오늘 흐름이 좋았죠. 일진 머티리얼즈도 지금 흐름이 좋았고 그다음에 FNF 네, FNF도 지금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섯 개가 다 확정된다는 올라간다는 거 아니고 확률이 이제 높은 종목들인데 어쨌든 그런 기대감까지도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마 장 전에 발표 날 거고요. 통계상으로는 발표하고 나서 사도 그리고 11월 말경에 팔아도 수익이 난다는 통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잘 매매해 보시면 또 기회는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계속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어렵네요. 어렵죠. 네. 요즘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할 때 진짜 어려워요. 좀 냉정함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또 냉정함보다는 질르는 게 또 그렇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요즘에 배팅력이 되게 중요한 구간인데 또 배팅 잘못했다가는 또 확 그치. 변동성이 엄청 심하죠. 제약바이오 요즘 변동성 심한 것도 그렇고. 그렇죠. 이미 바닥이다 생각하고 확 들어간 분들은 지금 또 확 또 물렸으니까. 그렇죠. 뭐 NFT 관련 주식들이 또 변동성도 엄청 심한 구간이니까 그런 거죠. 네. 하여튼 이럴 때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좀 멘탈, 중심을 네.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 원칙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원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 원칙. 네. 요즘 그 반도체 쇼티지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죠. 근데 이제 최근 기판 주식들이 강한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지금 반도체 주시죠. 쇼티지 나오면 가격 오르는데 왜 삼성전자 안 올라 지금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효과는 좀 다른 쪽에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당연히 반도체 쇼티지 나고 가격 올라가는데 그러면 반도체 부품주 소재 장비주 올라가줘야 되는데 왜 원익IP 최근에 보면 이런 주식들은 실적 안 좋다고 쭉 빠져버리잖아요. 최근에 원익IP스 보시면 이게 훅 밀렸거든요. 뭐 제2의 삼성전자라고도 불리는 주식인데 작은 삼성전자. 뭐 이 주식은 진짜로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 고통스러운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작년에 아니 지난주에 그 토너먼트에 넣을까 말까 끝까지 고민했던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예. 네. 막판에 뺐는데 이 주식도 되게 아직 당분간은 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시장은 지금 시장의 선택은 반도체 기판을 선택하고 있죠. 일단은 한국도 그렇고 상위 인텔 같은 이제 글로벌 반도체 테크 회사들이 정말 시스템 반도체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를 원하다 보니까 단가들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DDR5로 전환하면서
이거를 이제 DDR5 기판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몇 개가 지금 시장에서는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업황은 뭐 모르겠는데, 주식들 다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해도, 신텍 같은 거 봐볼까요? 신텍 같이 대표적으로 반도체 기판 매출이 70% 정도 나오는 회사이거든요. 이게 후공정 쪽인가요? 후공정은 아니고 이렇게 기판을 만드는 거죠. 기판 네, 기판을 회사.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패키징판 매출이 70%입니다. 근데 지금 가격도 올라오고 실적도 계속 좋다라고 나오니까, 사실 신텍은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많은 증권사들에서 되게 가장 탑픽으로 선호했던 종목들인데, 이게 사실 반도체 증권사 리포트 맞아 되게 의문은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보답을 해주거든요, 공부를 하면. 근데 대표적으로 심텍이 지금 이런 거고, 코리아 서킷트. 코리아 서킷트도, 보시면 지금 꽤 많이 올라와 있죠. 코리아 서킷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덕전자. 또 보면 최근에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DDR5 전환 수혜 볼 수 있는 게 혜성 DS인데, 혜성 DS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DDR5 전환이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본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혜성 D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근해도 전혀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봐요. 이제 신고가가, 뭐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신고가 같은데, 이제 단기 신고가고 여기를 벗어나면 이제 50 신고가 나올 건데, 뭐 내년부터 더 본격적으로 이제 전환이 DDR5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나 LG 이노텍도 다 기판 수혜기는 한데 비중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낮죠. 그러니까 심텍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70%가 기판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더 이제 주가 상승이 더 큰 흐름이 나왔던 거고요. 지금 어쨌든 반도체 쪽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기판이 당분간 가겠죠. 그리고 전공정이나 후공정 부분들은 종목별로 조금 이제 선택적으로 움직이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큰 시세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구간이고, 일단은 지금,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공통점 뭐냐면, 작년부터 캐펙스 투자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 올 하반기 내년까지 실적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캐펙스 투자를 했잖아요.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1년 정도 최소 걸리니까,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기대해볼 수 있는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돈을 써야 되는, 썼으면 회수 구간, 그러니까 지금 기판들이 작년부터 돈 써가지고 지금 회수 구간에 주가가 보답을 하는 거니까, 전자나 다른 종목들도 이제 캐펙스 투자를 하면, 어쨌든 캐펙스 투자한다라고 하면 이게 좋은 공신지 나쁜 공신지 뭔가 좀 긍정적인 뉘앙스는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돈을 쓴다는 개념이고, 그걸 회수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쓰시면 좋을 것 같은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돈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뭐 이익 회수기까지 또 기다리는 거죠. 네. 하여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뭔가 돈을 투자할 때 설비 증설을 할 때 그때 후발 업체들 네. 예, 여기에 투자하는 게 이제 수익률 면에서는 그렇죠. 지금이 대표적인 게 근데 그것도 참 분야가 여러가 있잖아요. 소부장도 네. 네. 이쪽 일단 현재는 기판 쪽이 우선 네. 네. 튀고 그렇죠. 있다. 네. 네. 그렇죠. 그럼 이것도 좀 전이가 되지 않아요? 기판 다음에 어디 이렇게 그렇게 되겠죠. 소부장 전이가 되겠죠. 이제 그걸 계속 찾으려고 하고 있고, 저는 최근에 좀 많이 보는 게 이제 오사트, 그러니까 이제 오사트 뭐랄까요? 파운드리 관련입니다. 네, 아웃소싱 업체들. 네, 후공정 업체들 많이 패키징 관련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DB 하이텍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테스트 업체 중에서 제가 제일 지금 관심 갖고 보는 게 네페스 아크인데요. 네페스 아크도 상당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흐름이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계속 뭐 테스나, 전통적으로 테스트 업체들, 테스나,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 네, 그 다음에 네페스, 네페스는 조금 흐름이 안 좋네요. 네페스, 그 다음에 갑자기 네페스, 테스, 네, 이렇게 뭐 이 정도 보시면 이쪽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좀 있습니다. 네. 아니 아까 우리 메타버스 차트 보다가 이거 보니까 재미가 떨어지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인데, 지금 메타버스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막 거기 나와 있는 관련 기술들, 그리고 용어들 보면서도, 와, 이런 게 있었어? 막 그런 것들이, 와, 새로운 세계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철강업체 투자한다고 보면 아유 재미없어 따분해 그게 되거든요. 이게 뭐 그냥 전통적인 투자 방식 그냥 뭐 수요 올라가면 올라가고 가격 뭐 가격 따라서 움직이고 기름 정유 화학 이런 거 투자 이런 거 보면 정말 식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좀 확실히 좀 그렇게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또 올라가고 이게 철강은 무조건적으로 내려가지 않거든요. 이게 또 분명히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보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즈에 대해서 몇 개월 전에 그렇게 비관적이었던데 이렇게 싹 바뀐 것처럼 또 이런 분위기가 또 오늘 갑자기 싹 바뀔 것 같다는 있죠. 생각도 하긴 해요. 있죠.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을 처음부터 잘 짚으시는 실력 있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어떤 투자 원칙을 그대로 지키면서 자기만의 그렇죠. 수익을 계속 가져가는 분도 있는 거고 어느 쪽이 될 거냐는 이제 각자 능력에 따라 성향에 따라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카카오페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상장 후에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지금 닷새째 하락했죠? 아 카카오페이도 뭐 이제 더 이상 뭔가 상장 이후 대박이 참 나기 좀 어렵죠. 예, 이제 고평가 이야기도 사실 좀 있기도 있었는데 카카오보다 확장성이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사실 많이 받았었는데 결국은 뭔가 카카오페이도 일단은 상장 직후에는 그냥 수급적으로 이거 팔고 다른 거 사자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23만 원이 고점이니까요. 지금 11만 5천 원. 그러니까 지금 14만 7천 원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빠지면 최고점 대비 절반 가격이거든요. 11만 5천 원 정도면 그러면 거기 가면 한번 트레이딩계는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신규 상장주는 사실 밸류에이션이나 뭐 성장성 이런 것보다는 단기 수급에 더 영향 많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뭔가 이제 신규 상장주를 매매하는 방법 뭐 신규 상장하고 3일 후에 매매하는 방법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뭐 이제 많은데 어쨌든 저는 신규 상장 주식은 상장 이후 최고가 대비 절반 가격부터 매매하자라는 게 기본 원칙인데 그때까지는 일단 한번 좀 기다려 봅니다. 상장 이래는 추격 매수하거나 저는 하지 그렇지 않아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 꼭지 저 뭐지 그래프 보면은 아, 저 위에서 물린 분들 저 얼마나 속타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20만 원대 사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렇지. 못 팔고 있으면 지금 벌써 순식간에 한 30% 정도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않죠. 네.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신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좋은 게 거기서부터 본전되려면 더블 나야지 본전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리바운딩 확률이 되게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게 그 자리인 거죠. 네. 자, 가급적으로. 내일 DOU 상장하죠. 네. 근데 DOU 정말 뭐 1600 뭐 경쟁률이 엄청나게 뛰어나던데. 네. 그 뭐 따상은 아주 기본으로 생각들 하던데요. 일단은 첫날 잘 팔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확실히 요즘은 공모주도 약간 공모주라는 게 분위기를 좀 타거든요. 뭐 바이오팜 예전에 상장했을 때는 막 다 하면 따상 또 따상상 뭐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 공모주들은 보면 대부분 최근에 뭐 롯데렌탈도 그랬고 엔캠 한번 봐볼까요. 엔캠이 어떻게 됐나. 엔캠은 그래도 조금 반등은 좀 했네요. 다행히 2차전지 섹터이다 보니까. 근데 따상 이게 네, 지금 요 정도 흐름인데 우리가 사실 따상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건데 너무 그쵸? 쉽게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그렇죠. 이것도 아마 매매를 뭐 하실 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신규 상장 주식은 솔직히 뭐 예측은 솔직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히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룰렛 게임 같아 네. 그렇죠. 주사위 게임. 그래서 사실 저는 신규 상장하고 한두 달은 보지는 않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네. 그렇다면 내일 어떻게 일단 첫날 가지고 있다면 그냥 파는 게 낫다. 그게 속편할 것 같아요. 네. 아마 공모주 받으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받진 않고 뭐 치킨 값이나 뭐 주말에 외식할 정도 이제 버시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공모주는 이제 대부분인데, 뭐 그걸 위해서 굳이 이게 한두 주 있어도 스트레스 받는 건 똑같거든요. 그렇죠. 물려도 스트레스 받고 갖고 있어서 스트레스 받아요 몰라도. 그러니까 적정하게 본인이 원하는 수익금이 도달했다라고 하면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자꾸 그 메타버스 이 그래프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막 쫙쫙 뻗어 올라가는. 네. 자, 이게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분과 네. 그렇지 못한 분들과의 어떤 심리적인 네. 아마 이 갈등도 이렇게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지켜보는 게 낫냐 아니면 네. 따라가야 되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께 좀 조언이 된다면 근데 저는 신고가이기 때문에요. 저는 따라가도 된다 생각해요. 이게 뭐 내일이 고점이 될 수도 있고 당장 오늘이 고점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모르는 거고요. 특히나 이렇게 뭔가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몇 배, 뭐 PR을 멀티플을 몇 배를 줄지는 결국 나중에 갔을 때 이게 몇 배까지 갔었느냐가 나오는 거지 이게 몇 배가 적정 가치다 하고 딱 가면 주가가 딱 멈춰있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대응의 영역이고요. 다만 제가 우려하고 싶은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 옥션이라고 치면 연초에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없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연초 한 뭐 2월 달 3월 달 정도에 이게 NFT가 된다고 해서 한 만 원 정도에 한 3억을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3억 3.5배 반이 났으니까 3억이면 한 10억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주주 범위에 들어가요. 이제 대주주 범위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분은 내년에 이 연말까지 이 주식이 유지된다고 봤을 때 10월 31일까지 이 지금 가격이 유지된다고 봤을 때 내년에는 대주주 지위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주식을 팔 때 수익금에 따라서 다르지만 22%나 27.5%를 내세요. 3억 이하 수익이면 3억 22%를 내고 넘어가면 27%를 27.5%를 내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연말로 가면 갈수록 줄이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 이제 소득 과세로 이제 5천만 원까지는 안 내고 이제 그건 다 내지만 22년까지는 대주주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발동하는 게 이제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 관련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특히 대신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냈던 종목들은 올라갔다 빠졌기 때문에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특히 올 하반기에 대신했던 지금 메타버스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은 일단은 한번 팔고 다시 사자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10억 이하로 맞춰놨다가 이제 10억 이하로 맞춰놨다가 떨어지 10억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사자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시작하신 분들 생길 거라는 거죠. 종목당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큰 손들이 주식을 조금 조금씩 매도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은 분명히 수급적인 부담이 다가올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시작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언제 시작이 될지 모른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조심하면서 관찰은 해야 됩니다. 네. 주식을 들고 있는 분의 마음이겠죠. 그렇죠. 이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정도? 그렇죠. 이러면 그렇죠. 이제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순간이 그 사람들의 시장의 컨센이 이제 점점점 확장이 되는 순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대주주 양도소득세라는 게 직계 존비속 다 합쳐서거든요. 그치. 내가 주식을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옥션을 1억을 갖고 있고 아빠가 제 뭐 아버지가 서울 옥션을 9억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제가 주식을 팔죠? 그러면 존비속 합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대주주 범위예요. 나는 1억을 팔았지만 나도 모르게 대주주로서 매도를 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좀 주식을 크게 하는 가족분들은 연말에 가서 10월달 가서 너 혹시 삼성전자가 얼마인지 이거 얘기 꼭 하셔야 돼요. 형제가 여러 명인 사람들도 좀 네. 헷갈리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 합산되는 거죠. 합산이 거구나. 됩니다. 합산이 되기 때문에 직계 존속하고 비속이기 때문에 특히 부모하고 이제 자식 간의 관계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특히나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좀 장성한 부모 자식인데 주식 얘기 잘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들도 삼성전자가 한 5억 있고 아빠도 한 6억 있다라고 하면 내년에 두 분은 이제 대주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명이 팔면 세금을 내야 돼.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가정불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너 딴 주머니 차고 있었네 이런 식으로 물론 돈이 많아서 딴 주머니 차고 있으면 좋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슈 염두에 둘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증권사별로 다 합산이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주식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담당 PB 분들한테 해서 한번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게 이제 슬슬 자문을 이제 구해야 될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이슈 체크는 하고 가셔야 될 거라서 이 부분은 제가 12월 달에도 또 말씀드릴 거예요. 네, 조심해야 될 겁니다. 이게
그 해당이 되는 분들한테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아,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세금 부분이 되게 심각한 문제고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은 대주주를 되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주식을 또 하시면 되고 그렇죠. 네. 풀어가야죠. 나도 양도세 내고 싶다.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 어차피 내년 되면 아. 이제 2023년부터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네. 편안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5천만 원까지는 뭐 5천만 원까지는 뭐 세금 없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네, 그렇죠. 편하니까. 그거는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아니 그건 대주주 이슈는 계속인데 대주주는 계속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 엄청나게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요 장기 투자를 해서 삼성전자가 1억 샀는데 10억이 됐어 15억이 됐다 칩시다. 근데 이게 2023년도 가서 매도를 하려면 갑자기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2년 말에 이제 그 맥스 이제 두 개주 높은 가액을 하는데 그러면 다 누군가가 22년 내는 다 주식을 매도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주주가 안 되기 위해서 이제 아니 금융투자 과세를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그래서 22년에 이런 다 매도하면 시장이 별로 안 좋아지니까 이걸 완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22년 말 기준으로 그때 당시를 이제 취득가액으로 해주는 거죠. 그때 당시 취득가액이거나 또는 이제 다른 이제 기준을 이렇게 삼아서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정책도 보완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겠네요. 그거 없으면 진짜 다 팔려고 하죠. 네. 네. 다시 저 1월 달에 사더라도. 다시 사더라도. 그렇죠. 뭐 바로 사자마자 바로 사자만 팔면 되니까. 한 5% 네. 오른다 해도 22% 세금 내는 거 그렇죠. 낫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네. 거니까. 네. 자, 이번 주 네.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뭐 별로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은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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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계속적으로도 재미없을 것 같고요. 선물 옵션 시장 이번 주 목요일 만기긴 한데 특별한 움직임 별로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도 보면 미국 나스닥이나 S&P 500 선물 보면 또 빨간색도 들어와 있고 내일도 뭐 한국 주시장은 또 각자 갈 길 갈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중에 하루 보면 그동안 많이 밀렸던 개별주들이 또 한번 쫙 올라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오늘 많이 올랐던 이제 메타버스 주식들이 또 조정 가능성도 좀 있고 근데 아마 종목별 장세라고 보는 게 예, 맞는 것 같고요. 네. 조금은 극단적인 장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좀 버티면서 지내가야 되는 구간이죠. 정말 극단적인 장세라는 말이 무색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그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지수는 의미 없다. 네, 그렇죠. 네, 이런 지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개별장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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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우리 스터디에서 우리 정말 바램대로. 네. 그렇죠. 바이오에서 좀 다음 주도주가 나와서 네. 뭐 어쨌든 우리가 SK 바이오팜 뭐 그 중에서 물타기 할 걸로 선택했지만 그게 최선의 우리가 전체 주식 가운데 최선의 주식으로 뽑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분명히 히트를 치는 또 내년에 대박 주도 또 나올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면 한전 기술 같은 거 이 주식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한전 기술도 올해 뭐 소리 소문 없이 원전 이슈로 가는 그렇죠. 거죠? 지금 2만 원에서 9만 5천 원, 뭐 만 원대 초반에 만 원대였으니까 2만 원이라고 봐도 지금 벌써 한 5배 가깝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해마다 나왔어요. 사실 그 해를 관통하는 주식은 주도주는 항상 나왔어요. 올해 이거 먹고 또 내년에 또 이거 먹고 하면 정말 쉬운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이 주식을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도 해야 되고. 저도 요즘에 다시 제가 생각했던 갖고 있었던 투자 철학에 대해서 다시 또 생각 굉장히 많이 또 하고 있거든요. 메타버스가 많은 걸 흔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 이게 힘들면 그렇습니다. 맞아요. 힘들면 내가 틀렸나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그거 이제 네. 점검을 해봐야죠. 네, 네, 해봐야죠. 네. 내가 제대로 된 위치에 네. 서 있는지. 그렇습니다. 네. 이런 주식이 또 나오니까. 그렇죠. 올해 성과가 뭐 사실 상반기에 벌었다 또는 작년에 벌었다 올 하반기에 다 반납하셨다고 하더라도. 내년엔 또 기회 또 있습니다. 예. 주식시장 없어지는 거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2018년 저는 세상이 없어지는 줄 알았다고. 근데 또 세상은 또 세상이 살아왔고 게임주 투자하셨던 분들 올 8월 달에 이제 난 망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또 이게 또 흐름도 바뀌었으니까 분명히 기회를 계속 찾아보셔야죠. 네. 네. 한번 그 기회 계속 이제 저희가 네. 스터디 같이 하면서 네. 찾아 나가시는 네. 걸로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이제까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하고요. 네. 네. 금요일 날 2차 백신 참여하시고 네. 후유증 때문에 그날 방송은 네. 안 하는 네. 걸로. 네. 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